다 영상을 다 우리 그다 봐서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외국 사이트 영어가 이제 좀 되니까 외국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했는데 치매환자가 외국엔 지금 이것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치매환자와 물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 대신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도 좋다. 치은이응적. 무슨 거짓말?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치매. 네? 치. 치매. 치매. 치료하고 비슷한 말. 치유. 정답. 치유적 거짓말. 이럴 때, 근데, 요건, 내가 늘리면, 하나? 조카할 때도, 자, 스티커 두 장. 치유적 거짓말. 아, 치유적. 치유적. 네. 요거는 예, 카페에 가셔서 거기 메모해 두세요.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비단 학부모하고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됐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회식을 갔어. 근데 사실 좀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워낙에 이렇게 서로 골이 깊어져가지고 밥 먹는 자리,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는 안 하는 게 매너다 이렇게 됐어요.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매너가 돼버리지.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서글픈 얘기죠.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하는 게 없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정치나 종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서로 너무 불편해. 근데 진짜 속 깊은 친구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냥 대면 만나는 사이야. 막 가끔 뭐, 그 마을 거기서 장기나 두고 있는 사람이 식사를 갔더니 자꾸 정치 얘기해. 불편해. 나는 그 입장은 아니야. 자꾸 불편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바로 치유적 거짓말. 상대방이 제정신 아니야. 상식이 없어. 그럴 때 거기에 낚이지 않고 어떻게 하자? 치유적 거짓말을. 그래서 모든 인간, 이게 옛날로 말하자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치매 감정 의학에서 이런 말을 썼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봐요. 선의의,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을 두려워 말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철저한 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 거예요. 치유적 거짓말이란 이런 거다. 자, 여기. 안녕하세요. 가족입니다. 할머니 불안해 보여요.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가족이 다 있는데 이제 막 집에 가서 갑자기 일어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Never did I put my jacket. Not again. 아, 또 그래, 당신. 남편이에요. 네, 일정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 마음, this is your home. 엄마, 아들이죠?
여기가 또 엄마 집이잖아. 이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No, I want to go to my home. 나 가, 집에 가고 싶은데 얘가 손주가 나옵니다. You live right here. 걔네들은 할머니 이름도 부르나 봐요. 나나 할머니 여기서 사시잖아요.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eah. See, it's your conch. 이 당신 소라껍질하냐? 바다 가서 주워온 거? 이러고 있어요. Yeah. 자, 이때 딸내미가 딱 떠오른 겁니다.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다? 네, 치유적 거짓말을 할 때. I can take you home. 엄마, 제가 더 모셔다 드릴게요.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check. 언니가 거듭니다. 그래, 엄마 맞아. Yeah, let's get out of here. I'll get jackets. 엄마 얼굴 밝아집니다. 아빠 사태 눈치채고. Okay. Sure. 자, 그러시다. Thank you. Very welcome. Thanks, Gordon. Come on. You're in the middle. Are you serious? 안 넘을 틈을 쓰고. Oh, sorry. Luxury automobile, Jeffrey Bezos. Everybody good? My hand is in your butt. My throat. Where are you? 어디일까요? 동남박사에서 자기 집에 왔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머니는 또 고3이지만 정말 중학교 2학년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없을 뿐이지 그럴 때 애하고 대놓고 문제를 바로 그 직면을 현실과 직면을 시키는 직면. 근데 그게 애에게 그런 준비가 안 돼. 그럴 때는 어른이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못 본 척 하는 게 우선 제일 가장 훌륭한 전술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이가 띵깡 놀 때 치유적 거짓말. 이렇게 지금 온 가족이 다 엄마를 모시고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자, 식당에 갔는데 이 양반이 자꾸 그 직장에 회식 갔을 때 뭐 자꾸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제가 앉아 있으면 불편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 밥 나오면 이제 휴식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치유적 거짓말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보자. 이 사람이 자꾸 정치 얘기라고 혹은 자기 종교 얘기를 자꾸 해. 평상시 그렇게 서로 공감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평상시 있으면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 종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치유적 거짓말에 실수. 일단 밥 먹고 커피 한 다음에 종교 얘기하자. 아니, 삼촌 자격이 있다. 그거를 뭐라 하면 이 연기라고 하는 연기. 아까도 벌써 파악하셨네. 그 이제 defer action, 행동을 뒤로 해라.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럴 때 흔하게 사용하는 게 휴대폰이에요. 이럴 때 계속 얘기해요. 아, 잠깐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어? 그럼 세금 많이 잔을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뭐. 그냥 들고 나가서 한참을 바깥. 진짜. 네? 다 눈치채요. 눈치채요? 그 사람은 눈치채죠. 아, 내 손이가 딱 길어서 지금 파티 사는구나. 아, 그럼 알아주면 또 고맙고.
그렇게 인지를 아, 저 사람이 예, 예,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냥 조금 그 사람이 알아채겠도록 자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다. 할머니는 한숨 이하 저보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1차 시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첫 번째는 유보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은 학부모와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분해 있어요. 지금 요즘 우리가 지금 금쪽이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데 애가 화나 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애를 교실에서 빼든지 아니면 애들을 바깥으로 빼든지 청중, 관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밀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친구들이 그 애들이 흥분하는 것이 상당수 이제 친구들의 눈 때문에 흥분해. 눈을 일단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감정적으로 저강이 돼 있잖습니까. 애한테 편안한 공간을. 저는 학교에 근무할 때 슬리핑 존이라고 애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어요. 화나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자라. 참 훌륭한 교사 같죠? 그때 이상하게 자라 그러면 안 자. 왜냐? 편하거든. 얘네들이 잠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자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실컷 자.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니다. 다른 시간을 자. 그리고 끝으로 정말 상황이 반전되기 힘들다 할 땐 우리는 이것도 고려하자. 어떤 거짓말? 선의의 우아하게 치유적 거짓말. 저는 이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배운 지혜지만 저는 이런 지혜가 많이 보급이 돼야 돼. 물론 초반기에 치유적 거짓말에 대해서 그 의학계에서도 치열하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네.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네요. 10분간 휴식하시고 네. 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혹시 이 하리보 하나도 못 받으신 분 하리보 네. 네. 이거 드세요. 영양 보충하세요. 좀 에너지 보충하세요. Martin, I want the rematch, so just make it be time. Yeah.